포항.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방금 국정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탐사 시추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발견됐던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느닷없는 얘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연가스는 29년 사용할 수 있고요.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1966년부터 해저 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고 그 결과가 90년대 중반에 4,500만 배럴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적인 생산을 마친 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영일만 앞바다에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예. 얘기하신 대로 예. 그때도 또 한번 이렇게 이와 같은 발표가 있었는데 네.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상업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정도였다. 해가지고 지금 2021년도에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가능성은 있다고 해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정부가 저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랬기 때문에 2021년도면은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그때 상업 생산을 마쳤습니까? 상업 생산이 아주 소규모였죠. 아, 그때 장관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얘기 좀 2021.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2021년도에 이미 우리가 상업적으로 생산을 마쳤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무 오늘 잘 모셨다.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아니, 그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뭐예요, 상업적인 생산이 아니라 네. 그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때 이제 시추가 됐는데 네. 그래서 소액이 나와서 예. 그렇게 상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전직 장관의 그때 이제 국정을 이제 살폈던 전직 장관님이 말씀은 별로 소규모여서 상업적으로 크게 우리가 뭐 이익을 보거나 이럴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이제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오래 전에 거기에 뭐 대규모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탐사를 한참 해서 막상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 나온 거는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그쪽에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네. 그랬는데 지금 뭐 또 하나 뭐를 이제 발견한 모양인데 예. 그 이제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저렇게 발표를 했다면 네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저는 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 이런 오늘 이제 국정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인데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단 하나 뚫는데 1,000억이면 5,000억이 필요하네요. 네. 이 돈은 국민 세금이죠. 아니 뭐 그 전에 더 네.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네. 그만한 것이 이제 필요한지 아마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네. 뭐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뭐 석유 가스 전공은 아니지만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저런 게 이제 만약에 저기서 지금 예상하는 대로 굉장히 큰 게 나온다면 네.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지금 영국과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새롭게 유전을 발견하고 나서 네. 상당한 정도로 여유가 생겼죠.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국후 펀드를 만들어서 예. 그 국민들에게 나중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뭐 예.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진짜로 거기서 의미 있는 네. 그런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뭐 우리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예. 그러면 한국 경제가 훨씬 더 좋겠죠. 지금 한국의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가 한국 경제가 지금 체질이 자꾸 약해져 가지고 예. 지금 환율이 저렇게 지금 1,400원대까지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위기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원인인데 네. 만약에 이런 이제 석유가스가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 네. 기다려 봐야 되는데 뭐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발표했다는 것 자체도 예. 좀 웃기긴 하네요. 네. 그런데 저희 댓글창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좀 믿기가 어렵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뭐 회심의 역작이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니까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많이 잃어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발표했을 때 정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일까에 대해서 예, 그 화제를 돌리기 위한 화재 전환용이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과거에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방식이 이슈를 이슈로 덮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시작하면 내년에나 된다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떤 지지율을 좀 유지해보겠다라는 그런 꼼수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보시겠죠.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근데 만약에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라고 밝혀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하겠죠. 네. 네. 전문가들이 저게 과연 대통령이 발표할 수 정도의 수준인 건지 예. 아니면 그냥 첩보 수준을 가지고 저렇게 예. 부풀린 건지 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시겠죠.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취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곧 조만간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될지 관계된 업종들 이쪽에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활력을 만들어줄까요? 이게 경제 위기에 해갈이 되는 뭔가 모종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막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뭐 좋을 건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지금 우리가 위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위기 국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네. 뭐 큰 차이는 저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네. 일단 현재 이 정부가 계속적으로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하면서 상반기에 지금 자금을 다 몰아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반기에 몰아쓰고 있으니까 지금 5월달, 6월달 되면 지금 이제 재정이 거의 다 썼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재정 고갈 상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보다 굉장히 세수가 줄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재정을 또 줄여서 쓰는데 이제 세수가 또 안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하반기에 또 불용 처리를 대거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좋을 때라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반기로 예. 가면 갈수록 나빠질 것이다. 네. 그러면 지금 한계에 와 있는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네. 금융회사들이 흔들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죠. 네, 뭐 여기서 이제 저 지금 이제 종부세 없애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 지금 최혜병 사건도 해병대 사건도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계속 무리하게 해가지고 계속 끌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한국 경제가 거의 지금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냥 휘청휘청거리고 있는데 네.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을사오적이 뭐 네. 달래 을사오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 뭐 자기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을사오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국가는 계속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지금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네. 저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댓글창에 많은 시민들께서 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동해 유전은 채산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과거에 자원외교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외교 하면서 정말 많은 그 예산에 그때 저하고 그 표경제 할 때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거 이명박 시즌 2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독자 시청자분들은 이게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제 7광고 한일 간 재협상 그거나 먼저 해라 이제 이런 요구들을 그 시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맞구나라고 딱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체로 이게 뜻이 딴 데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의심이 많다. 이게 사실 이게 국민들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현 정부의 경우에는 특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긴축 재정을 하고 계속 부자 감세를 하고 예. 저거는 이제 경제를 계속 망가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경제 근간이 지금 흔들리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부채인데 네. 그 부채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수익이 예. 안 나니까. 예. 예. 그런 이제 정부였기 때문에 예. 다들 이해를 못해요. 이건 보수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지금 부자 감세를 해주고 네. 왜 지금 이렇게 재정 지출을 줄이지? 예. 그 서민들 심지어는 이제 뭐 R&D 예산까지 줄여가지고 국가 미래까지 저렇게 그냥 막고 있지? 네. 이 신뢰하기 어려운 정부죠.